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삭센다의 감량 효과입니다. 삭센다, 이게 주사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삭센다는 인슐린 같이 매일 맞는 주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펜같이 생겨가지고요. 매일 맞습니다. 피하 주사죠. 주사 같지만은 그래도 덜 아프죠. 그래도 아프긴 아픕니다. 네, 이 삭센다는요, 원래 비만약이었어요. 비만 주사였거든요. 그 이름이 빅토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용량으로 이렇게 비만약으로 이제 주사를 놓다 보니까 감량 효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 연구를 해가지고 감량약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삭센다죠. 성분은 같습니다. 글루타이드라고 같은 성분의 용량에 따라서 하나는 당뇨약, 빅토자라는 당뇨약, 하나는 삭센다라는 감량약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용량이 더 커요. 삭센다는 하루에 3mg을 맞습니다. 이 성분은요, 글루타라이드인데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요, 글루카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고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둘은 이제 어느 정도의 기량작용을 하는데요. 이 글루카곤과 비슷한 물질이 장에서도 또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해요. 좀 말이 어렵죠? 네, 하여튼 글루카곤 같은 물질이다. 네, 요것에 요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삭센다가 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약자로 GLP라고 하는데요. 이 GLP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에 작용을 해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량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에 허가 사항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연구를 해서 감량 효과가 있다를 연구를 갖다 확인받고 허가를 했잖아요. 그 대상이 고도 비만자에 대해서만 허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체질량 지수 30 이상, 그리고 그러거나 아니면 체질량 지수 27 이상이고 비만 때문에 합병증이 있는 사람,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렇게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허가를 했고요. 그것도 단독으로 이걸로만 써라 이렇게 허가한 게 아니라 절식과 운동을 하면서 보조요법으로 허가를 한 거죠. 네. 이렇게 고도 비만이라면은 보통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요? 80kg 이상입니다. 네. 80kg 이상인 보기에도 뚱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허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1년 동안 주사를 놓은 거죠. 한쪽에는 네. 무작위로 갖다 나눠서 한쪽에는 진짜 이 삭센다를 줬고요. 3mg을 준 겁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가짜약으로 1년 동안 주사를 맞겠죠. 그랬더니 그 효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중에서 60%가 그러니까 삭센다를 맞은 60%가 1년 후에 5% 정도의 감량 효과를 거뒀습니다. 5%라면은 80kg에 5%면은 4kg입니다. 네. 그러니까 76kg가 됐죠. 1년 주사 맞고서요. 예, 그런데 위약도요, 34%가 5%의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약도요. 그러니까 다른 효과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더 효과가 있는 사람이 한 30, 전체의 30%는요, 그래도 10%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kg 정도를 갖다가 뺀 거죠. 네, 그러면 72kg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연구된 감량 효과고요. 이 삭센다는요, 이렇게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죠. 네, 그래서 흔한 부작용은 이제 위장 부작용인데, 위장관의 부작용인데, 메식꺽고 자꾸 토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처음에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용량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거나 저혈당이 오기도 하고요. 또 역설적으로, 식욕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예, 좀 드물긴 하지만은 좀 심각한 부작용도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췌장염, 담낭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희한하게도 자살 충동이 생겨요. 이런 또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도 있기도 하고요. 금기사항도 있습니다. 갑상선암 중에서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흔한 갑상선암보다는 수질암이 더 심각한, 네, 더 위험한 갑상선암입니다. 이게 이제 가족력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삭센다를 갖다 쓸수 없습니다. 금기사항이 되는 거고요. 또 청소년들도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지를 갖다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한테도 금기입니다.
삭센다는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펜 하나 18mg이 들어있는데, 펜 하나가 보통 한 13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3mg을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18mg이면 6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달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5개가 필요하겠죠. 30일이니까. 그러면은 14만원 곱하기 5개, 그러면 65만원이 되겠죠. 한 달에 65만원입니다. 그럼 3개월이면 한 200만원 되겠고요. 1년이면요, 8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가죠. 자, 이게 이제 붐이라고 합니다. 정말 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붐이라고 한다면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 주사를 만드는 회사하고 이 주사를 처방하는 병원에서의 광고 효과입니다. 당연히 선전을 하겠죠. 광고도 내고요. 또 후기도 냅니다. 뭐 뺐다, 뭐 부작용 없이 뺐다, 효과 좋다. 이 후기도 광고인 거 아시죠? 그리고 입소문을 냅니다. 이것도 다 광고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회사하고 이제 병원에서 당연히 마케팅을 할 거고요. 또 국민들도, 소비자분들도, 여러분들도 기대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 심리 아닐까요? 야, 주사가 맞으면은 약보다 빠르지 않을까? 야, 감기도 주사 맞으면 더 빠르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기대 심리가 합쳐져 가지고 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삭센다를 갖다가 1년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없습니다. 800만 원 주고 1년 내내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과연 뭐 10% 뭐 많이 해봐야 10%일 텐데 그 정도의 감염 효과를 가지고 할수 있을까요? 아마 1년도 안될것 같고요. 6개월도 안될것 같고 3개월도 안될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뭐좀아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네 맞아 보시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1개월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1개월 맞고 효과 있다고 하는 분들이 후기에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뺀 사람은요, 삭센대만의 효과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그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더더구나 고도 비만자에만 효과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맞는 사람들은요, 고도 비만자가 맞질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맞거든요. 주로. 그분들은 그나마 정말 뭐 아까 제가 4kg, 뭐 8kg 그런 건 고도 비만자에 해당되니까. 체중이 적은 사람들은 1kg, 2kg, 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뺐다. 이런 사람들은 삭센다의 효과가 아니고요. 항상 주사를 주면은요, 반드시 이런 말이 나와요. 절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몰몰 가려 먹으라든지, 규칙적으로 먹으라든지, 이게 바로 절식이거든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보다는 그거에 따라서 절식과 운동을 더 잘하게 되는 효과. 이게 이제 사실은 진짜 효과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1개월보다 넘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일단 비용 들죠? 두 번째 아프죠? 세 번째 절식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죠? 그러니까 1개월 하다가 또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효과를 봤다고 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효과 중에 하나가 식욕을 누른다 그랬잖아요. 절식도 내가 식욕을 억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 지나면 그게 이제 용수열같이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걸 유효라고 하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찌는데, 반 정도가, 시작할 때하고 비슷하게 찝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요. 더 끔찍한 사실은 그거보다 더 찝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 이게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많은 비만자가요, 알고 보면은 다이어트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비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통통한 정도였지. 그러다가 뭔가 하여튼 뭐 주사가 됐든 약이 됐든 뭔가 하여튼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고선 다시 요요를 겪어요. 요요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요요를 겪고 나서 더 찌게 되는 걸 갖다 몇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비만인 거죠. 이게 진짜 삭센다의 감량 효과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약, 주사, 새로운 시술, 새로운 관리, 뭐 새로운 뭐 식품 여기에 많이들 혹하세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을 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어야죠. 자신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감량 능력, 다지기 능력. 이거를 감량 능력만 있어서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뺀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능력, 그게 다지기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찾아보세요.